아이고, 몽유 씨가 도와주니까 그냥 진노가 팍팍팍 나가네. 아, 이따 맞네. 이거 잘 돼서 코알라 씨 밀린 빚 다 갚았으면 좋겠다. 살던 오피스텔 정리했는데도 아직 빚 많이 남아있다며. 예, 뼈 빠지게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. 유 실장님한테 들으니까 어려운 거래처들 사정 봐주느라 제이 씨가 손해보느라 그런 거라며? 어려운 사람들 외면할 수 없으니까. 그래도 그 집 팔아가지고 상암빌라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 뭉이 씨도 만나고 얼마나 좋아. 그건 그렇다. 아, 빨리 돈 벌어가지고 우리 둘만의 집이 생기면 좋겠다. 응, 작고 예쁜 집. 아, 빨리 그날이 와야 되는데 우리 엄마는 왜 도대체 뭘 기다리라는 거야? 아버님을 위해서 마음속에 뭔가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. 내가 아까 회사에서 생각해봤거든? 어머님 입장이라면 어떨까? 근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. 아무튼 우리 엄마 좀 독특해. 커피 한 잔? 좋지. 디카페인으로. 아, 향을 먼저 음미하시고 이렇게요. 박필홍 씨 아직 연락 없어요? 아, 사실은 아까 낮에 마주쳤어. 소지품 챙기러 오셨더라고. 나한테 연락해주지. 내가 연락처 받았어. 연락 안 끊기로 약속도 받았고. 나한테 그분 연락처 줘요. 나 만나볼래. 나 그분 연락처 줘. 뭉이 씨, 그분에게 시간을 좀 드리면 어떨까? 그분이 뭉이 씨한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하셨었거든. 그 말을 믿어? 난 안 믿어. 절대 안 믿어. 그분 믿을 만한 분이었으면 애초에 우리 속이지도 않았을 거예요. 그래도 나는 믿어보고 싶은데. 너무 그렇게 몰아치지 말고 그분이 어떻게 하시나 지켜보자. 그랬다가 또 무슨 사고 치면? 일단 믿어보자. 뭉이 씨 아버님이잖아. 그렇게 해보자, 우리.